이제 우리 시장의 투자 심리가 다시 살아난 걸까요? 어제 이 60일 신고가를 다시 경신했던 종목들이 135개가 넘어서는 하루였습니다. 이 시장 자체에 대한 거래대금이 늘어나면서 시장은 다시 한번 수급 빈집을 찾고 있는데 어제 반짝 상승을 보였던 종목들 오늘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어떤 인사이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두 가지 종목 함께 선정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카카오뱅크 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카카오 그룹주들 모두 오름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대신 증권에서도 카카오뱅크를 현존하는 은행 중에는 영업을 가장 잘하는 은행이다라는 평가를 했는데요. 카카오뱅크의 최대 강점은 바로 이 압도적인 저원가성 수신 기반의 순이자 마진이다라고 합니다. 카카오뱅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모임 통장 같은 경우 이 저원가성 수신 비중이 57%에 달한다라고 하는데 다른 은행권을 확인해 봤을 때는 해당 수치가 38% 정도이기 때문에 다른 은행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권의 수신금리 경쟁에 참여를 할 필요도 없고 심지어 카카오 세이프박스의 예금은 금리를 인하하면서 3분기에는 순이자 마진 개선폭이 더 크게 확대가 됐다라고 하는데요. 또 카카오뱅크가 이달 출시했던 저금통 위즈 맥도날드 같은 경우도 20일 만에 누적 가입이 90만 자를 넘어서면서 브랜드 저금통의 인기를 툭툭 누리고 있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평가는 이어졌지만 목표 주가에 있어서는 기존 선을 유지해줬는데요. 36,000원 선 증권사는 제시해줬습니다.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전장에는 8% 강한 상승 보이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26,000원 선에 마쳤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26,100원 선에 출발 준비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휠라 홀딩스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도 어제 반짝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다만 3분기에 실적을 놓고 봤을 때는 그닥 긍정적인 모습은 아니었는데요. 매출액은 9천억 원을 넘어섰지만 전 분기 대비해서는 35%가 감소한 수치였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또한 900억 원대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는 하락하는 추세였습니다. 이 휠라 홀딩스 안에는 크게 두 가지 브랜드를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쿠시네트와 휠라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 골프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아쿠시네트 같은 경우는 실적이 매우 견조했지만 휠라 자체는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행인 건 아쿠시네트의 매출이 전반적인 실적의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영업이익은 100%를 넘어선다라고 하고요. 다만 휠라는 4분기 그리고 내년까지의 브랜드 성장력이 아직까지는 미미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의견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목표 주가는 45,000원 선을 받았는데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전날 3% 오름세 보였습니다. 39,250원 선에 마쳤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보합권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